괜찮아. 아니 카메라 켜줘. 엄마. 지금 시원 촬영 때문에 급하게 화장을 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늦었어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는 S사이즈 원피스가 아슬아슬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들어갈지 자신은 없습니다. 배가 진짜 하루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터지는 거 아닌가 몰라요. 또 배를 이렇게 너무 압박하면 안 좋기 때문에 임산부 스타킹은 다리는 쫀쫀한데 배는 진짜 헐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입고 있어요 요새. 그러면 촬영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운동 가려고 옷을 입었는데 배가 이렇네요. 제가 요즘에 임신, 출산, 육아 이런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출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제왕이랑 자연분만이랑. 아, 무조건 난 아픈 거 싫으니까 제왕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왕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닌 게 자연분만에 비해서 회복이 느리대요. 배가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엄청 힘들고 살도 늦게 빠지고 진짜 아기 낳고 진짜 6개월 만에 최대한 살 빼고 몸 만들고 체력 회복해서 다시 일을 할 생각이에요. 제 계획은 그런데 제왕을 하면은 6개월이 부족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근데 자연분만은 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저처럼 체구가 작은 사람들은 아기가 여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게 되면은 제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제왕을 한다고 애기한테 안 좋고 자연분만이 무조건 좋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나 애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일반 직장인 회사원이었다 그러면은 뭐 살 안 빼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강치고 되는데 카메라 이렇게 나올 순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막 왔다 갔다 해요. 여자로서의 인생과 엄마로서의 인생 왔다 갔다 합니다. 어 왔다. 뭔데? 들었나? 이거 주제 진짜 위험이라고 이만큼. 아니 카메라 켜줘. 근데 이거 얼마나 어? 레이어드네? 이거 어떻게 알았어? 여기 되게 유명한 데인데? 이거 들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샀대? 근데 자기야 나 스콘 별로 안 좋아해. 내가 물 거다. 아 근데 맛있겠다. 더 연대에서 줄 서서 먹는 카페 레이어드 스콘. 저도 드디어 실물을 영접을 해보네요. 이제 임신 중기라서 진짜 몸은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울렁거리는 것도 많이 없고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대신 정신적으로 약간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 조울증처럼 막 울었다가 기분 좋았다가 어제 자려고 누웠는데 소양증은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몸에 상처가 많은데 아직 여기도 막 흉터가 있고 그런데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몸을 긁고 막 배가 막 땡기고 이래가지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배는 점점 불러오지 내가 예전에 알던 내 몸도 아니고 온몸에 막 상처 있고 내 옆에서 남편 너무 잘 자 혼자 서러워서 막 밤에 자기 전에 울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날이 좀 많아진 것 같은 느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음악 듣고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일한다고 그냥 앉아있고 지금 아예 식탁 의자도 허먼벨로로 바꿨거든요. 남편 회식하고 안 들어오는 날은 늦게 들어온 날은 밥하기도 귀찮아서 컵라면 먹고 이러니까 아 태교도 해야 되는데 뭐 엄마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태교라고는 하는데
음악이라도 좋은 음악 들려주려고 요즘 좀 클래식이랑 막 피아노 뉴에이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웃긴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여기서 빨래를 꺼내고 여기에 건조기에 넣다가 배가 나오면 쭈그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무게중심을 못 잡아서 넘어졌는데 쓰레기통에 같이 왜 이렇게 웃기지? 이제 배가 너무 불러서 쭈그릴 수가 없네요. 와 이제는 빨래는 진짜 내가 못하겠다. 아이고 아이고야. 남자들은 진짜 몇 시까지 뭐 해라고 하면 정말 한다더니 진짜 하네. 그냥 하라고 하면 잔소리라고 절대 안 하는데 몇 시까지 이불 주면 다 하는데. 장난이다. 와 진짜로 그 한 번 닦고 버리고 진짜 이렇게 또 닦고 백미 고화령 스타트는 뭐야? 이건가? 와, 아, 새우젓 너무 좋아. 김치찜이랑. 버섯에다가 고기 넣어. 감자 같은 건가? 저 일단은 좀. 어차피 뭐야 내가 그 다 보여줄 건데 영상이야. 와 중간엔 뭐야 연근이야? 연근이 됐지? 불안하겠지. 때가 참. 근데 때 타는 건 많이 없을 건데 애가 토할까봐. 토할까봐 문제. 화장실에 귀족도 발매트가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완전 자빠졌는데 다행히 애는 안 다쳤고 이거를 보수를 해야겠다. 지금이야 제가 배가 그나마 덜 나왔지 만삭이었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방금. 와 이렇게 하면 안 미끄러지겠죠? 머리 까치집해가지고 요리하는 게 도대체 웃기지? 안녕한다. 칼질도 했잖아. 안녕한다. 칼에 기대하고 좀 많이 할 거임. 뭐 많이 해서 우리 우동면도 있으니까 칼에 우동도 만들어. 난 밥 해야겠다 이제. 아 양파를 이렇게 써. 비건 비건 카레 우리 고기가 들어가. 잘 먹겠습니다. 남편이 만들어준 아침밥 좋네. 아침밥은 처음 하네요. 아 뜨거. 엄마한테 보내줘야겠다. 모자의 카드라고 보냈어. 내일 임당 검사여서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재검뜨는 진짜 힘들어가지고 피곤해 죽겠지만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10시가 넘었고요. 진짜 제발 한 번에 통과되라 제발.
네, 아침에도 뭐 병원 가기 전에 한번 운동을 갔다가 갈 생각입니다. 제가 식단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계란 잘 썰어먹네. 여기 파일로 좀 송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침 했더니 코피 터졌어. 언제 다시 할 수 없지. 아. 한 달 만에 정밀 초음파를 보고 와가지고 애기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있는 것도 싹 다 확인을 하고 크기랑 뭐야 몸무게랑 이런 것도 다 재고 왔어요. 일단 오랜만에 아기 수첩 요거 초음파 노트 요거 한번 정리하고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진짜 완전 이만큼 발이 너무 귀여워 보이나? 발? 진짜 입이 튀어나온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거는 알아볼 수 있어. 난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딱 이까지가 제일 잘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모를까? 우리 다음 검사 가면 얼굴이나 코피가 좀 큰가? 코가 큰 거는 높아야 되는데 코가 크면 안 된다. 높아야 된다. 엄마 놀라는 사람이고 아빠 놀아주는 사람. 그런 거 나와가지고 권성우 얘기하는데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나는 왜 맨날 혼날까? 사람들이 댓글로 권성우도 집에 가면 혼난다고. 내가 너 혼내진 않잖아. 잔소리를 할 뿐이지. 다음 이진이야. 지금 동요를 들려주면서 가고 있는데 동요에도 세대 차이가 나서 해가진다. 드디어 이제 임신 7개월 차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임당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무려 93. 정상이 140인데 93으로 아주 여유롭게 통과를 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호르몬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뭐 음식보다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운동 꾸준히 하고 그러면은 어이구야 조금 당이 낮게 나온다 그래서 네, 안전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다음 검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이라서 다음 달에 입체 초음파 하고 나면은 이제 2주에 한 번씩 가요. 그리고 막달에는 1주에 한 번씩 가죠. 7개월 차니까 좀 많이 배가 많이 나왔고 이제 좀 막달에 가까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배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많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지금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밴드로 돼 있어요. 왜냐면 밴드가 아닌 거는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일도 한 2-3주 정도만 다 하면 끝나니까 좀만 더 빡시게 고생을 하고 이제 4월 한 중순부터는 놀 생각입니다. 아우 일 너무 질렸어. 너무 많이 했어. 진짜 지옥의 스케줄이에요. 이거 이러다가 진짜 탈날 것 같을 정도로 지옥의 스케줄인데 한 2-3주만 좀 더 힘내면 될 것 같습니다. 못했던 태교도 좀 밀어서가 아니라 몰아서 하고 무거워? 이거 신생아도 쓸 수 있는 거야? 예쁘다 되게 색깔이 진짜 딱 아기 크기네 태어나자마자.